아살라무 알레이쿰 와 라흐마툴라히 와 바라카투. 반갑습니다. 저는 카람 김은수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이 강의 시리즈는 새내기 무슬림을 위한 새내기 무슬림을 위한 지침서라는 이 책에 여러 가지 해설을 달고 그리고 이해가 힘든 부분을 좀 더 깊이 설명하는 그런 취지로 이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강의는 새내기 무슬림을 위한 지침서라는 책을 위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 책을 지은 사람은 따흐드 빈 살림 다함맘이라는 분이시고요. 지금 살아계신 분이시고 번역은 제가 했습니다. 카람 김은수가 했고요. 총 12장에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슬람이 무엇인지 좀 더 알아보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 이제 서문이라는 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하실 때 책은 꼭 갖고 있어야지 이제 강의를 들을 때 편하시고요. 이 책은 새내기 무슬림을 위한 지침서라고 서울 성원에서 구하실 수도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www.newmuslim/guide.com 하고 또 한 번 더 슬래시 해주고 KO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 22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요. 자, 가장 커다란 은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커다란 은총은 이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슬람이 무엇인지 잠시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이슬람은 아랍어로는 복종, 순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종 혹은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랍어로는 알라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이슬람은 하나님의 종교의 역사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했던 그런 모든 하나님의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종교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만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나셔서 지상으로 내려보내셨고 그 아담이라는 분이 가장 최초의 예언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위한 이제 예언자이자 선지자가 된 거죠. 그 이후에 노아라는 분이 있었고 노아의 방주 사건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노아가 이제 사도로 지정이 되었고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훌륭한 분들을 인류를 위한 사도 혹은 예언자로 선택을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가 올바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지침을 내리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 아담부터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줬고요. 가장 잘 알려진 게 모세에게 내려진 유대교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에게는 타우라, 모세 오경이라는 계시서를 하나님께서 내리셨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되길 원하셨고 그 이후에 예수라는 분에게 엘 인질, 즉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서를 내림으로써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가 올바른 길로 나가길 원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하나님께서 두길 원하셨고 그래서 무함마드라는 분을 통해서 꾸란을 내림으로 꾸란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서를 내림으로써 인류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 이슬람이라고 하면은 언어적인 의미는 복종이지만 그 복종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종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복종은 아담 시대부터 모세, 예수, 무함마드 시절 모든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셨던 그런 삶의 방식 자체가 이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슬람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 책에서는 가장 커다란 은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가장 커다란 은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은총이 되기 위해서는
이슬람이 가장 커다란 은총이 되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메시지 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페이지 23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성서 꼬란의 의미가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죠. 내가 진과 인간을 창조한 것은 오직 그들이 나를 경배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꾸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삶이 그 목적과 가장 충실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칼이 있다고 해봐요. 그 칼은 자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목적에 배치돼서 그 칼을 사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칼로서 저희가 밥을 먹는다. 밥 먹는 게 아주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목적에 걸맞는 사용을 함으로써 그 도구가 빛을 발할 수 있듯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우리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 가장 행복하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었고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이슬람은 가장 커다란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행복한 삶 자체가 무조건 행복한 삶 자체가 가장 행복한 삶 자체가 가장 훌륭한 삶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훌륭한 삶을 삶으로써 그리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선물이자 은총인 것이지 그 행복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목적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나쁜 도구들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고 하지만 다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죠. 뭐 마약을 한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여러 가지 행위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행복한 삶 혹은 훌륭한 삶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런 경배하기 위한 목적을 충실히 달성했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 책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24페이지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구절이 이슬람은 전 인류를 위한 종교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슬람은 전 인류를 위한 종교이고 모든 인류를 위한 종교이자 문화와 인종과 관습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종교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봤었죠. 모세에게 내려진 타우라를 기초로 유대교가 성립이 됐고 그리고 예수에게 내려진 인질, 복음서를 통해서 기독교가 성립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종교가 모든 인류를 위한 종교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모세가 받은 모세오경 혹은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사도를 받았을 사도직을 받았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었고 모세의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가 한 말을 한번 볼까요? 예수의 이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이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종교 역시도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보내졌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전 인류를 위해서 보내진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전 인류를 보내 전 인류를 전 인류를 대상으로 보내진 종교인지는 다음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리즈가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자,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다음 강의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라무 알레이쿰 와 라흐마툴라히 와 바라카투.